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탄성 단면계수 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6페이지에 있고요. 탄성계수의 정의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탄성 단면계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S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요. 저희가 단면 이차 모멘트를 배웠잖아요. 그것을 중립축에서 단면 끝까지의 거리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I는 여기서 단면 이차 모멘트, C는 중립축에서 단면 끝까지의 거리.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중립축의 의미입니다. 중립축. 예, 기존에는 제가 중립축하고 중립축의 위치, 예, 중립축의 위치하고 도심의 위치를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대부분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심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예요? 그 단면 일차 모멘트가 0인 위치를 이제 도심이라고 하잖아요. 중립축의 위치는 이거는 좀더 역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응력, 그죠? 수직응력, 수직응력이 0인 점들의 궤적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별도로 놓고 기본적으로 같을 때는 이제 왜 같은지, 다를 때는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립축은 무조건 도심이 아니라 수직응력이 0인 점들의 궤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직사각형의 단면에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하면, 입체적으로 이제 볼게요. 응력이 발생을 하면 그냥 옆에서만 보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죠? 이런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여기는 압축응력, 여기는 인장응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칭 단면이면, 직사각형이면 대칭 단면이죠.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겠죠, 그죠? 여기에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압축, 그다음에 인장,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점도 0이고 요 점도 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을 찍어봐도 여기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점들을 이렇게 쭉쭉 이렇게 찍어 보잖아요. 아, 잘안 찍히는데. 이렇게 찍어 보면 이렇게 0인 점들의 모임, 그죠? 0인 점들을 쭉 모아 보면은 이러한 직선이 나올 거예요. 요게 중립축이라 이거죠. 중립축. 예. 근데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중립축의 위치나 그다음에 도심의 위치, 도심은 여기 작용하고 있는, 존재하겠죠. 도심은 여기, 그죠? 도심은 여기. 도심의 위치나 중립축의 위치나 동일한데, 항상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죠? 반대. 여기는 쭉쭉 압축응력이 쭉 도입이 되고, 밑에는 인자응력이 쭉 도입이 되고, 요 선으로는 응력이 0이 되고, 예, 그래서 여기 중립축이고,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 단면 끝까지의 거리는 일단은 대칭인 단면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시의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직사각형인 경우에, 그때는 이제 단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높이가 h, 폭이 b.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c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가 지금 중립축이죠? 여기. 중립축.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인데 여기도 C고, 그죠? 여기도 C고, 여기도 C예요. 윗까지나 여기도 2분의 H고, 여기도 2분의 H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C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거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C가 똑같은데,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비대칭인 경우에는 C가 다르겠죠, 그죠? C가 다르니까 C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경우에는 C가 하나인데,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C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사각형 단면인 경우에 탄성 단면 개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i는 12분의 bh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s는 i를 c로 나눠줘야 되니까 i는 12분의 bh 세제곱 그대로 써주고, c는 2분의 h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6분의 bh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원도 한번 해볼게요. 원형 단면. 원형 단면.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중립축 모멘트를 받고 있다면 이런 중립축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R이 반경이 R이다. 예. 그러면 C는 어떻게 돼요? C는 얘 같은 경우에는 중립축에서 끝까지 요게 C가 되고, 중립축에서 요 단면의 끝까지 요게 C가 되는 거죠. 둘다 R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 이차 모멘트는 4분의 파이 R 4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S는 C분의 I가 되니까 C는 지금 R이고, 그 다음에 i는 4분의 파이 r 4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r 3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탄성 단면 계수 s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소성에 대한 부분은 다 빼고 이제 좀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그 범위는 탄성 범위 내에서만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요. 소성은 일단은 배제하고 정리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탄성
탄성 단면 계수를 계산하는, 활용하는 그런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7페이지에 예제 3의 15가 있는데, 문제의 요지는 항고 응력이 200메가파스칼일 때, 모멘트, 네, 일래스틱, 여기 EL이 붙은 건 일래스틱이거든요. 탄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탄성 모멘트. 그러니까 시그마 y에 도달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모멘트래요. 그죠? 시그마 y에 도달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모멘트를 탄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걸 구하라고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좀더 생각을 해볼게요. 탄성 단면 계수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시그마는 i분의 my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y라는 것은 결국엔 c예요. c. 예, c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요 c를 여기 분모로 이제 보내보면 시그마는 c분의 i의 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근데 요걸 보니까 c분의 i를 보니까 요게 뭐하고 같냐면 s하고 같단 말이에요. 탄성 단면 계수. 그래서 요거를 s분의 m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계수를 알면 응력과 모멘트 사이의 관계를 바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모멘트라는 것은 시그마에다가 단면 계수를 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시그마 y 얘 도달할 때의 모멘트를 ME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MEL이라는 것은 시그마 y s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MEL을 계산을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s를 계산을 해야겠죠. s만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단면 이차 모멘트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박스 형일 때는 간략식을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분의 큰 사각형 300의 세제곱 빼기 작은 사각형 12분의 180 곱하기 280 세제곱 하면 1.207 곱하기 10의 8제곱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S를 계산하면 되겠죠. S는 C분의 I라고 쓸수 있고, C는 여기서 보니까 150이죠. 네, 150. I는 1.207 곱하기 10의 8제곱이니까 804.7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세제곱.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최종적으로 MEL이라는 것은, 일단 시그마는 200, 그죠? 시그마는 200이 나와 있고, S는, 804, 예, 8.05.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고 쓸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610000000 이렇게 뉴턴 밀리미터 단위 같은 걸잘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161 킬로뉴턴 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MEL은 161kNm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재 180페이지에 있는 편심 축하 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심 축하 중이라는 게 뭔지 일단 좀그 의미를 알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그림 A를 보면 여기를 한번 단면을 중간 단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중간 단면에 이제 도심이 있잖아요, 그죠? 도심. 도심에서 이렇게 딱 관점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이렇게 어디를 통과를 해요? 이 도심을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편심이 안 걸려 있는 거예요. 편심이라는 것은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작용하는 힘이 어떤 편차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편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도심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편심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응력은 그냥 a분의 p로 끝납니다. 예. 근데 이제 요 같은 걸 한번 보시죠. 지금 b, 그림 b를 보시면 이게 c가 있죠. 지금 c. C를 보면 이제 옆면에서 한번 보죠. 그냥 보면 잘안 보이고요. 요거를 이제 옆에 요패로 이제 모델링을 한 건데, 각 단면, 그죠? 각 단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단면의 중심점을 찾아서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럼 요 C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P점은, 아, P라는 힘은, 편심 2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A 그림 상황하고는 이제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옆에서, 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가 바로 요 C점이 있는 거고, 여기 C점이 있는 거고, 이 P가 C를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편심을 두고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상태를 이제 편심 축하 중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죠. 그냥 그 도심을 통과할 때는 a분의 p로 끝났는데, 그럼 편심이 작용할 때는 어떤 게 달라지느냐? 수직응력이 작용하는 것은 똑같아요. 수직응력이 작용하는 것은 똑같고, 왜냐면은 수직력의 합이 0이다, 그죠? 수직력의 합이 0이다로부터 요 n이라는 것은 결국엔 p가 돼야 되는 거죠, p. 그래서 수직력은 이 단면에 작용하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모멘트 합이 0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c점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냐면, p2라는 모멘트가 발생을 해야, 상쇄에서 0이 되겠죠, 그죠? 모멘트 평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의 이제 응력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응력이 작용을 하는데, 먼저 수직력 n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은 밑에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려볼게요. 압축력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압축응력. 그 값이 얼마냐면 a분의 p예요. 이걸 시그마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을 이제 그려볼게요.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은 여기가 압축이니까 여기가 중립축이고, 그래서 여기 압축응력, 여기 인장응력 해서 요거는 I분의 MC인데, I분의 MC인데, 이 M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P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I분의 PEC가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시그마 2라고 보면 최종적으로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더한 형태가 되니까 아마도 요런 형태의 응력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압축, 그죠? 여기 압축이니까 압축이 커지겠죠? 크겠죠? 요 정도. 그다음에 여기는 인장인데 여기는 압축이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인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가 이게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고 여기도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예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압축을 플러스로 보고 인장을 마이너스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응력이 작용을 할 때는 중립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중립축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응력이 0인 그 궤적을 그려야 되니까 이쪽이 이제 중립축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편심 추가 중에서 응력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